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다이창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이종진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이곳은 DDP입니다. 네, 동대문 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조달의 날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국세통에 이루고 있습니다. 조달의 날, 미래를 조망하다 세계로 달립니다. 조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3회 조달의 날이고요. 해외 수출관, 첨단바이오관, 특별관, 벤처나라관, 생활안전관, 다양한 업체들이 이곳에 오셔서 서로 뽐내고 있습니다. 부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 한 두 곳 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제품 전시회, 공공조달정책 세미나, 유공포상, 경진대회, 수출지원행사 등 공공조달의 정책적 성과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율중심에서 공정하고 통일한 검찰 과정을 통해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조달청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유상 조달청장님, 또 조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를 맞이하는 조달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달리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을 위한 든든한 성장 발판, 공공조달. 공공조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장 기념일 행사로 벌써 세 번째를 맞는 조달의 날에 많은 기관과 조달청 직원 그리고 조달 기업이 참여하여 조달의 날을 축하하였습니다. 최근 무장애를 위한 여러 배려가 돋보이고 있는데 공공조달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공조달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위한 조달청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막식 이후 신성장 제품관에서 여러 기업체를 만나보며 신성장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